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바이오랜드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52-26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이 2020년 5월 7일 목요일 11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SK바이오랜드,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SK바이오랜드를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수급이 좋고 다방면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회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도 합니다. 화장품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코올성 치매 관련된 의약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 의약품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회사 명처럼 바이오랜드잖아요. 바이오에 관련된 놀이동산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랜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어제 이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지금 방향 자체를 다시 위로 되돌려놓는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고점 구간이죠.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고점 돌파를 했었어요, 1차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점 돌파를 하다가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하고, 네 번째 성공을 했죠.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게 전 고점 뚫어낼 때한 번에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밀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시할 때 여기에서 기존의 전 고점을 한 번에 뚫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 그런다면, 여기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점 구간이 1000개의 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 그런다면, 첫 번째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1000개의 매도 물량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래량이 한 번에 쉽게 터져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슈나 재료가 없지 않은 이상. 그러면 처음 구간에서 1000개의 매도 물량 중에 한 200개 털어먹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도전할 때또 300개 털어먹고, 그러면 여기에 쌓여있는 매도 물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1000개의 매도 물량이 점점 넓어지겠죠. 얕아지겠죠. 그러면 네 번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만 수반이 되게 되면 이 기존에 막혀있는 전 고점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되느냐?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전 고점 구간이 매물대가 되는데, 이거를 뚫어낸 이후에는 여기서부터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트 패턴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뚫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가요, 보통 주식 자체가. 근데 그 모습을 지금 SK바이오랜드가 여실하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SK바이오랜드를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홀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자체가 우상향으로 완전히 지금 돌려놓은 상태이고, 전고점을 뚫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가격대를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4,000원 부근, 23,500원 부근, 이 부근에서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수급을 모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3,500원의 커트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이 기본적으로 3일선하고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터졌을 때부터 들어오는 매매 전략인데, 양봉이 있으면 양봉에 대한 종가는 여기에요. 음봉에 대한 종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꼬리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꼬리의 길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종가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종가가 3일 이동평균선이나 또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보유로 대응을 해주시는 거고,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매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됐을 때 종가만 확인하면서 3일, 짧게 보시는 분들은 3일 이동평균선이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이것만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신다 그런다면 SK바이오랜드는 충분하게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매매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어제 이제 양봉이 나오고 오늘 또 추가적인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확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어제의 거래량에 비해서 잘 받아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매도 물량이, 오늘 매도 물량이 이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매수 물량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한 마이너스 3%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혀 확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익실현 물량만 지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서 조정 구간 잘 거친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2차 상승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참고하시면서 SK 바이오랜드 매매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주시고요.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www.fantastock.co.kr 나오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댓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수가 보통 한 20만 건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4월 17일 금요일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침 7시 55분부터 이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시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장 시작 30분, 8시 30분이죠. 30분 전, 20분 전, 이렇게 동시호가 상황 짚어드리면서 하다가, 장이 이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보통 하루에 3개에서 4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제가 적어드립니다. 실시간 댓글로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천된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장중에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제가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드려요. 시간 될 때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도 짚어드리고 장이 끝나고 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한 대우부품은 매수가 대비 17.41%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니크는 매수가 대비 아침 9시 1분에 추천을 했는데 11%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매수가 대비 6.07%가 하루 당일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고요. 오버나잇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진행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해주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거 누르시고 그다음 그날 당일 거 내용 글을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추천 종목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매일마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따로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청취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 그런다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